네. 하여튼 그거는 이제 목사님과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제 입장이 나왔는데요. 본질은 몰카 공작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MBC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그게 뭐 명품백이든 뭐 5만 원짜리 가방이든 다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부인 그 김건희 여사의 무죄가 팩트로 입증이 된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나온 대통령실의 반응과 입장에 대해서 목사님 어떤 견해이십니까? 저는 어제 나온 발표를 보고 이 김건희 윤석열, 윤석열 김건희 이두 사람은 권력을 찬탈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불순 세력이 맞다. 아무런 검증이, 검찰총장을 지냈지만 아무런 검증이 안된이 세력이 윤석열 김건희고 집권 세력들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불순 세력이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들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 어떻게 이런 청탁금지법 제8조를 사문화 시켜버린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국가 청렴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을 대통령실에서 할수 있단 말입니까? 이 천인공노할 짓이고요. 이 반국가 세력, 반헌법적인 김건희 윤석열은 하루속히 탄핵을 하고 퇴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반통일 세력, 반자유 세력에 맞서서 정말 항전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8.15 경축사에서 강조하고 최근에 계속 이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건가요? 자, 보십시오. 요것만 하고 내가 나갈게요.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자유, 자유,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뭐 자유경제, 시장경제, 뭐 자유 얘기하는데, 그러면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치로 말하자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주가조작은 국가 접목 세력인 거예요. 국가 접목 세력. 시장 접목 세력인 거예요. 경제를 접목한 세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건희 모녀가 반국가 세력인 것이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반국가 세력인 거지. 어떻게 뇌물을 받고 이렇게 뻔뻔하게도 무죄로 이렇게 혐의를 빠져나가는 이런 천인공노할 발표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를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조치를 내려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공무원들이고 뭐고 우리 뇌물 받자, 핸드백 받자, 뭐 300만 원까지는 선물 받아도 된다는 이런 자소 섞인 이야기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나돌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목사님 또 11시에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또 조만간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